지금 이 시간쯤 솔라 이클립시스 개기 일식이겠죠. 개기 일식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저기도 나와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안에 있다가 바깥에 느낌이 컴컴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3시 한 20분경쯤에 이쪽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갑자기 구름 낀 날씨라 오늘 일식이 과연 보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특이하게 볼 수도 있을 거라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하늘이 지금 이게 3시 한 20분경에 파셜리 부분적으로 지나갈 거라고 하는 뉴스며 모든 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좀한 1시간가량 정도 토론토로 내려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예, 오늘 이 일식 때문에 많은 지금 교통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가 와서 저희 그 예약되어 있던 남편의 예약이 취소해서 다음으로 변경시켜서 지금 내일로 바꿔놓고요. 저도 중간에 그래서 딸려서 가서 중간에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내일로 다 옮겼습니다. 저기 앞에 어떤 할아버지와 아이가 밖에 나와서 지금 하늘을 또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모두들 집에서 제 친구는 15층 높은 곳에서도 보겠다라고 스페셜한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히 콜렌더 이러한 키친 툴을 가지고 햇볕이 통과시키면서 땅에 볼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지금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그냥 이걸 눈으로 다이렉트리 봤다가는 스페셜한 특별한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태양 일식을 보지 않으면 눈에 엄청난 데미지가 생겨서 금방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안경이나 스페셜한 특별한 그 렌즈 안경을 쓰지 않고 글라스에서 쓰지 않고서 볼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했더니 지금 제가 들고 있던 코리앤더로 빛을 투과시키거나 박스 같은 곳에 핸드메이드로 구멍을 뚫고 해서 이렇게 잔망경 비슷하게 뭐 만들 오 지금 바로 앞에 얼마나 컴컴해졌으면 가로등이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 앞에도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지금 다람쥐가 또 토닥토닥 쳐댕기고요.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그 음식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저희 과일 깎아먹고 그러면 이제 남는 짜투리들 같은 거 모았다가 요 뒷마당에 놔주면 어제 저희 남편은 또 토끼가 와서 먹고 있는 걸 마침 촬영을 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좀 특이한 오늘 경험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가로등이 갑자기 없다 켜지고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찍고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등 불이 지금 저녁 한 6, 7시경에 같은 분위기인데 현재 시간이 한 제가 여보 와보세요 여기. 빨리 와보라고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빛이 완전히 지금 깜깜해지길래 얼른 제가 이리 왔어요. 완전히 저희 집이 지금 밤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안에는. 깜깜해진다 그랬어? 이거 봐요. 그래서 밖에 지금 어떤 저기 앞에 두 할아버지와 뭐 아이 같은 애가 저기 나와서 아이 같은 저기서 하늘 올려다보고 있었고 이거 봐요. 불이 들어와. 에이씨 깜깜해가지고 컴컴해지니까 이게 이제 깜깜해지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가 일식이라지고야. 아니,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하늘에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봐. 갑자기 가로등 켜지고, 지금 금방, 이거 지금 다 녹음됐어요. 깜깜해지니까. 예, 갑자기, 조금 아까까지도 안 그랬는데, 내가 저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왜 뭐가 컴컴해진 느낌이지?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왔어요. 깜깜해. 구름대예요, 뭐. 그래도 구름이 있어도 뭐가 보인대요. 근데 아무튼, 내가 여기 아니야, 여기 이제. 어디? 여기 위라고, 여기 위에. 저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안 보여, 그냥 구름대. 그럼 어디서 봐야 이게 이거 밖에 박스 나가야지, 밖에 나가야 나가야지. 보이는 거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컴컴한 집을 뭐가 돼버렸는데 이대로 그냥 오늘 분위기 어허 지금 이게 아니 이 몇시인데 지금 3시 한반 정도 분명히 오고 한그 정도인데 나가려도 봐야지 뭔 상황인지 그냥 재밌잖아요
사람들은 뭐라는지 다들 나왔네. 하늘 보면 안 된댔는데. 예, 저 앞집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하늘을 지금 저기도 무슨 거 들고 사. 어, 맞다, 맞다. 야, 저거 눈 보면 안 된댔어, 근데. 찍기만 해야지. 저거 눈으로 보면 안 된대요. 눈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냥 일단, 어, 이렇게 놓고 하나. 안 보여. 잠깐 보이고 말하고. 지금, 거기 근데, 그 하얗게 살짝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는 뭐 전혀 콜렌더가 소용이 없겠고. 그냥 이렇게 하늘 놓고 찍어야 되겠다. 예, 거기 지금. 그래도 우리 잠깐이라도 봤어, 어, 1초라도. 여기 찍혔어, 소용. 그리고 여기는. 와우. 구름 없는 사이 잠깐 보이고. 혹시나 하고 튀어나오길 잘했네. 완전히 구름이라서 안 보여. 저 사이로 잠깐 보이고 말았어. 야, 근데 장진이 길이 이쪽이라고 뭐라 그러더니, 진짜 이쪽이 안 나왔으면 찍혔어? 아예. 찍혔어? 어, 뭔가 찍혔어요. 아까 안 그랬으면 전혀 못 봤겠는데. 와, 그래도 그거 한 몇 분이라도, 이게 지금 일로 해서 얼른 가고 있을 안 거 아니야. 보여, 이제. 구름이라서 안 보여. 근데 아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살짝 보였지? 야, 그때 기적이다, 기적. 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아니, 그, 거의 1초 사이잖아, 지금. 금방 그냥 여기다 찍자마자 보이다가 말았는데, 와, 애들한테. 해야죠, 저 동그란 거, 저것도 동그란 거 해야 저기 있는데, 지금 가렸어. 그럼 이렇게, 이거로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저거는 눈에는 한풀 아닌 거잖아. 구름이 막았으니까. 그래도 또, 그 무슨 아까 실버 무슨 어쩌고 그 라이닝 옆에 또 보이겠는데, 좀 있으면 저 정도로 지금 환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에이. 구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니까 저 검은 구름이 다 지금 막혔어. 안 보여 이제. 그게 지금 잠깐 지나가면서 보였었는데. 그래도 사람들 나와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몇집 분 있네. 에이, 이 시간대. 그렇다고 들어가기에는 좀 억울하네. 내가 모자 써야 되겠네. 아빠 이거. 이거 지금 찍기 힘들었어. 뭐야? 아니 이걸 혹시나 그 아우 그 재밌기도 하고 진짜 신기하네. 아, 한번 아까 그거 본 것만 더 기억이. 아, 여기 아니야 저거? 아, 여기 약간 여기 하나니까 여기를 어디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길을 알아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 가운데 들어와서 에? 가운데 들어와서 양쪽으로 한참 됐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운데 들어간 게 보이지? 어, 희한하네. 네, 뭐 더 이상 뭐 요 정도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컴컴한 듯 이상한 날씨인데. 예, 이게 지금 일식하고 일식이 되면 그 웨더도 달라지고 뭐 한다고 CNN에 뭐 나온 것도 제가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덕분에 오늘 45년인가야 돼야 다시 볼 수 있는 거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도 아주 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구름 속에 들어왔는데 조금 아까 해 떴을 때 너무 잘 찍히고 있었는데, 아우, 눈 무서워갖고. 아, 저기 여보 잘 보여, 지금. 헤이!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크게 해갖고 찍어볼까? 저기잖아, 저기. 생겼어? 어, 저기. 아니, 저 반달처럼 지금 보이잖아, 저기. 동그란 게 가고 있어. 아, 이거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 아, 이거 봐! 너무 잘 나와! 지금 창문으로 저희 집 안에서 지금 약간 해가, 그 구름이 가니까 보입니다, 지금. 와, 나 오늘, 지금 내가 이미 지나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간대더니, 와, 아, 다시 들어가 버리고 있어. 이거는 그냥 내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보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찍으면서. 눈은 안 보니까. 어, 또 점점 보인다. 해만 나오면 막 보여. 어어어어. 야, 신기하네. 나는 오늘 진짜 이거. 아, 저기 또 나온다. 아, 근데 구름에 가려서 진짜 아주 조그맣게 실처럼 저기 지금. 아, 그래도 뭔가를 보네. 어, 점점 환해지잖아, 여보. 어? 세상이 환해지잖아, 아까 같지 않게. 어, 여기 계속 찍히고 있어요, 지금. 야. 어,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여기 봐, 여기 보여요? 저기 지금, 여기 보이냐고, 일로 보라고. 저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가고 있잖아, 하얀. 지금 저쪽으로도 보여, 살짝. 눈 자꾸 보지 말고. 어, 보여, 보여, 보여. 큰일 나. 눈 무서워, 지금. 내가 여기 눈으로 직접 봤다가 큰일 나겠어, 진짜. 살짝 봤는데도 막.
카메라 초점 맞춰놓고. 저거 오래 보다가는 사람들 큰일 난다는 게 맞아. 와, 지금 거기 동네 완전히 뿌옇게 허옇게 나오는데? 그냥, 거기 그냥 잘 찍어보셔, 어떻게. 야, 눈 엄청 부셔서 저거 진짜. 그거 코리앤더 줘봐요, 코리앤더. 와, 이거 코리앤더로 다불 보는 수밖에 없네. 잠깐, 이렇게 어차피 찍히고. 뒷마당에 나왔습니다. 여기 뒷마당에 반달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래도 보지 말랬는데 자꾸 보고 싶어. 와, 이거 좀 크게. 아, 초점이 맞추기가 쉽지 않네. 그래도, 어쨌거나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허! 이거 직접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봐도 안 된댔는데. 눈 보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봐야지, 찍힌 다음에. 살짝은, 살짝 뭐 1초 이렇게 씩 지나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보고 싶다, 근데. 아씨, 참네. 이게 무슨 일이래. 눈들이 그냥 금방은 데미지 입은 거 모른대. 나중에, 막 번데거나 안에 레티놀 뭐가 문제 생긴대.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아, 사람들이 어딨어, 근데. 바깥에 하나도 이거 다 포기하고 사라졌나봐. 구름 생기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계속 떠있을 것 판인데, 저 정도면 안 찍어도 되겠는데? 이따가, 지금 저기 여보, 지금 하나 갖고 옆에 잘 보여. 그냥 찍지 말, 찍은 것만 살짝 보고, 왜 이랬을까, 이거 뭐야. 그냥 요 정도로다, 이게 땅에서 올려도 되네. 아, 이렇게 보니까 괜찮대. 아. 근데 흐려서 이게 지금. 걱정 안 돼. 야, 어떻게 저게 지금 다리 막고 있다는 거잖아. 안 돼. 잘 보였어. 살짝 아직 1초 봤어, 그냥. 1초도 아니지, 그냥. 근데 구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난것 같긴 해. 그죠? 주름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데? 오우, 피. 아이고, 아이고. 구름으로 들어갔네, 이제. 끝!